승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전체 승률이 30%대로 이어지, 직접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군요. 굉장히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지금 5 쿠션으로도 칠수 있는 배치지만 본인이 본인을 판단했을 때 뭔가 실수를 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3 쿠션으로 득점을 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뒷공 생각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또잘 공이 잘 섰습니다. 쳤어요. 네. 그렇죠. 라인 형성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좋습니다. 앞돌리기로. 네. 7회 득점 성공. 2대1. 3라운드 첫날 그 휴원스를 상대로 이제 5세트에 나와서 이 체넷이 팀의 승리를 견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에버리지는 높습니다만 단식에서 이제 승률이 딱 지금 2승 2패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두껍게 치면서 각도를 만들었고요.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수예요. 템포 조절에 특히나 강점을 보이는 선수거든요. 네. 본인만의 이런 템포, 본인만의 속도를 상대방이 조금 힘들 정도로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루피 체넷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 그러니까 체넷을 상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자, 힘볼 뒤돌리기. 네, 성공. 3대 역전. 루피체넷. 하이원 위너스 팀에서는 어쨌든 이번 3세트에서 조금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라운드 들어서는 이충복, 루피체넷, 이미래 선수가 이제 각각 오늘 경기 전까지는 3승씩을 기록하면서 팀의 이제 3인방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앞돌리기 짧게 치는 형태. 네. 예민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내려가나요? 좋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4득점째. 경기에 많은 몰두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선수예요. 경기하면서 완벽하게 몰입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체넷이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세트스코어 0대1로 뒤져 있는 하이원 유너스. 이건 대회전 겁니까? 직접은 치기 힘든 그죠? 각이라. 네, 기울기 때문에 어렵죠. 옆돌리기 대회전. 조금 긴 듯하지만 넘어가나요? 조금씩 안으로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얇게 맞으면서 그래도 또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섰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파란 공을 얇게 맞고 대회전의 형태가 아마 섰을 것 같습니다. 자, 득점이 되면서 뒤돌리기 대회전. 이목 그렇죠. 적구 위치가 빅볼 형태로 서 있습니다. 네, 자, 무섭게 득점하고 있습니다. 6대2로 앞서 나가는 루피체넷. 얇은 두께만 치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공이었죠. 다음 배치가 조금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체넷 선수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넷과 위마즈의 대결. 돌아오기를 선택했나요? 파란 공을 오른쪽을 치면서 부드럽게.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얇은 두께를 예민하게 컨트롤하면서, 그렇죠. 회전량 조절도 아주 15대 7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휘돌리기. 포쿠션. 네, 성공. 1라운드 때는 위마즈가 아예 나오질 못했고, 체넷은 그러고 보니까 웰컴 더 투노 웰뱅 피닉스를 상대로 나온 세트는 다 이겼어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네. 또 다시 각을 체크하고 있고요. 뱅크샷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3뱅크. 정확합니다. 네. 웰뱅 피닉스 잡는 킬러 역할을 하고 있는 체넷인데요. 10대 2. 3세트는 이제 15점 경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옆돌리기를 라인을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파란 볼을 오른쪽으로 쳐서 쓰리 쿠션의 형태로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두툼한 두께. 키스 제거 잘했고요. 실수가 좋죠. 없네요. 네.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배치 이런 거에서 정말 강한 면을 보여줘요. 충분히 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실수를 할수 있을 법한 배치인데도 네.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조금 전 배치도 저 두께에 참그 몸의 긴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지금 이 공간에 그냥 혼자 있는 듯한 느낌. 네. 자, 옆 돌리기. 키스가 키스가 불안합니다. 네, 여기서 멈췄어요. 이 방송실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칭찬을 하면 자꾸 실수를 합니다. 네. 여기서 횡단하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네요. 체넷 또 몸을 씁니다. 그쵸?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위마즈 옆돌리기. 두툼한 두께. 마지막에 짧아져야 합니다. 됐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각도 형성을 하기가 쉽진 않았던 배치인데, 아주 잘 밀어줬어요. 부드럽게 밀기 위해서 스트로크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위마즈가 여기서 체넷을 잡으면 분위기는 완전히 웰뱅 피닉스 쪽으로 가는데, 그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이제 4세트 경기가 이충복 이미래 대 서현민 최혜미. 네. 되돌아오기 뱅크샷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11대 5. 자세가 좀 불편한가요? 자, 여기서 되돌아오기 뱅크샷 성공. 뱅크샷에 뭔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세가 불편하면은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득점을 할수 있는 확률이 볼포스트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다면 과감하게 또 포기해야죠. 11대 6. 불편한 자세를 버리고 자, 여기서 그렇죠. 지금도 기울기상 길어질 수밖에 없는 배치였기 때문에 당점을 네. 좀 내리면서 공을 말아서 짧게. 그렇죠. 짧게 만들어 네. 줬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빌올리바즈. 난해한 배치입니다. 이목적 꿀을 파란 공으로 선택하기에도 너무 붙어 있고. 저 뭘 겨냥하는 건가요? 아 지금은 노란 공을 치면서 밑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 횡단의 형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장점은? 그렇죠. 밑으로 아, 내려야 해요. 이거 괜찮은데요? 각도 형성 잘했죠. 네.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예민한 각에서 정말 천천히 부드러운 속도로 각도를 네. 잘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또 풀어내는군요. 그렇죠. 정말 좁은 각이었는데 두께 선정과 회전량의 그런 적당한 조합이 이런 멋진 공격을 만들어냈죠. 네. 정말 크가 나오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옆 돌리기 속도 조절하겠죠. 이것도 속도 조절해서 맞춰만 낸다면 다음 공이 또 뱅크샷의 형태가 쓸 거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은 맞는 위치가 바깥으로 맞았었으면 좀 더 뱅크샷에 가까운 배치가 섰을 건데. 오픈 브릿지를 하면서 공의 끌림을 살짝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제 득점이 됐는데 아쉬운 건 아래쪽 코너로 내리는 네, 비켓치기 형태의 공략. 자 득점이 됐습니다. 12대 8 석점 남은 루피체넷. 몇 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은 집중을 해서 웬만하면 빨리 경기를 끝내야죠. 파란 볼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성공. 13대 8, 두 점 남았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거의 초구를 치는 듯한 아, 느낌의 그런 네. 배치였어요. 그러네요. 자, 이상대 선수가 긴장하는 것 같죠? 비껴치기 네, 조금 멀리 찍힌 느낌이 있었어요. 네, 좀 길어지면서 득점이 안 됐어요. 이 실수가 조금은 결정적인 실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넷은 확실히 뭐 큐만 잡으면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주는데 자 여기서 이 비껴치기가 갑자기 네. 속도감이 붙은 이유가 뭐 일목적구 컨트롤 위에서 속도감이 붙었는지 혹은 조금은 불안함이 있어서 속도감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울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네. 굉장히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위마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비껴치기 넘어가나요? 득점이 됐어요. 좋습니다. 이 같은 튀르키예 국적의 이 두 선수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에서 만났습니다. 하이원 유너스는 여기서 웰뱅 피닉스의 좀 흐름을 꺾어놔야 되고요. 위마저는 여기서 이기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그 컨디션에도 정말 좋은 영향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얇게 뒤돌리기 짧게 봤습니다. 5 쿠션의 형태로 득점이 됐습니다. 바깥으로 됐어요.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많이 불안했죠. 네. 예, 이렇게 맞으면서 또 다음 배치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 남은 점수가 상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비껴치기가 다행히 키스가 안 나오. 그렇죠. 안 나는 각이었나 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조금 길었어요. 수비를 좀 고민했는데. 수비를 고민했나요? 그렇죠. 수비를 무조건적으로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다행히 뭐 득점은 안 됐어도 뭐 본인의 의도와 맞게끔 지금 공이 진행한 것 같아요. 자, 득점 되지 않았고 수비는 됐습니까? 최혜미 선수가 네, 거의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이닝, 이닝도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굉장한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 자, 뱅크샷 시도하죠. 단단장으로 보나요? 단단장, 각도 형성이. 오, 좋아 보여요. 됐어요. 아, 됐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루피 채넷. 어, 대단합니다. 네. 이런 각도를 잡아내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뱅크샷. 이거는 네. 네. 오, 이런 기술력이 방송 기술력을 네. 보여준 우리 담당 PD의 센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완벽한 또 득점 라인을 득점이 됐습니다. 아, 푸홍린.